신북초등학교가 지난 9월 16일 오후 6시부터 포천 아트밸리 야외 공연장에서 내빈, 학생, 학부모, 관계자 등 500여 명의 뜨거운 호응 속에 2013 학예회를 가졌습니다. 꿈과 상상이 가득한 신북 어린이 아트밸리 페스티벌이라는 명칭으로 열린 이번 학예회는 이례적으로 수도권의 대표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 포천 아트밸리에서 진행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아트밸리 무대 사용을 지원한 서장원 포천시장, 조순현 교장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로 알려진 박광조 전 학예중학교 교장, 허진식 신북초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와 관내, 인근 지역 학교 교장 등의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신북초가 자랑하는 합창부의 나무의 노래를 시작으로 난타, 고전무용, 깃발춤, 합주, 방송 댄스, 음악 줄넘기, 탬버린 댄스, 단편 영화, 속옷춤, 상황극, 사물놀이, 치어리딩 등의 각종 공연을 통해 신북초 유치원 아이들의 귀엽고 참신한 모습이 선보여졌습니다. 막상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연기에서 그 직소에서 하지 않고 여기서 했다는 게 아주 잘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모두 한번 박수 한번 쳐보죠. 강남스타